제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정말 세상에서 많이 놀았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순간 이제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.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일어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 리더의 자리를 권면을 받았었어요.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어서 또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제가 살아나는 것 같고 좀 같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는 걸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면서 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권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